의욕을 밀리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죠? 패닉.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죠? 패닉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라잖아요. 밸류에이션. 많이 쓰는 얘기죠. 밸류에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가치 투자는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야 된다네. 가치가 어떻게 된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매출과 이윤에 맞춰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시가총액은 버블일 가능성이 크죠. 과도한 시가총액은 버블일 가능성이 크다. 아까 신라젠을 봤지만, 과도한 시가총액은 어떻게 한다? 과도한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지금이 1조인데 여기 있을 때는 얼마예요? 10조였었나요? 10조였었잖아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조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10조가 시가총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 자, 셀트리온도 자기 가치 밸류에이션 대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갔어요? 시가총액이 19조가 아니라 38만 원 갔을 때 대충 얼마요? 50조 갔나요? 50조?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컸으면 여러분은 아, 이 고평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 빨리 잘랐어도 되는데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측정 수단 방법인 주가 수익비율 또 밸류에이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죠? 또는 성장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죠? 또 상대 가치 평가 방법, 또는 배당 가치도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봐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것이 역시 수익 가치와 성장 가치와 자산 가치잖아요. 그런 가치를 평가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무슨 또 다른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여러 번 많아요. 같이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신가치 투자를 뭐 121선 기법은 신가치고 뭐 60일 기법은 뭐 신가치고 바닥에서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라는 둥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치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는 게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람들은 주가만 싸면 그게 가치가 저평가인 줄 알아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데 주가가 싸고 차트가 바닥이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 투자입니까? 그죠? 공시정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사님. 그죠? 공시정보에. 그러면 다 알려줘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뭘 한다 그러죠? 차트로 투자하면서 가치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가치란 개념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을 쓰고 싶으니까 차트쟁이들이 가치를 도용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죠? 가치라는 건 돈을 벌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을 못 버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돈을 못 버는데 가치가 있나요? 가치 없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영업이익 하나도 못 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주식에. 부실 종목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앞에서 상한가 나오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주식은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그죠? 성장 가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가는데 그것이 좋은 기업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펀더멘털을 보니까 이게 업황이 별로 좋을 일이 없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트만으로 뭐를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네.
차트는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보고, 그죠? 매도할 때 보면 돼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한, 좋은 주식은 가게 돼 있다. 가게 돼 있는 것은 뭘로 알수 있어요?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로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치의 개념을 갖다가 엎어봐가지고 뭘로 해요? 차트가 싸면 신가치래. 주가가 싸면 부실 종목도 신가치 투자래요. 그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신가치라는 것은 그저 차트쟁이들이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다 얘기하면 말이 맞는 거지만 그것이 잘못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서 꾸준히 갈수 있는 기업이라야 가치 투자가 되지.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고 성장도 못하는 기업을 무슨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 열광 주식이 옛날에 엄청나게 날라갔지만 그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나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주식의 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를 보면서 깡통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오늘도 뭐 이상한 일을 또 벌렸던데, 주가가.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좋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수익가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수익가치가 커지면, 수익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성장가치가 커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기업은 수익이 커지면서 자산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깡통 내라고 때밀어도 깡통 날 수가 절대로 없다.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주식이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주식을 부분적으로 소유한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주식 투자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건 뭐냐면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샀다 그러면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주식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면 사장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면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이 주식을 판다. 그죠? 신라젠처럼 사장이 주식을 팔고 전무가 주식을 판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7천만 주를 5%뿐이 안 되는 경우 5치 35, 350만 주. 아니, 7천만 주에 350만 주 어리코에 갖다 붙입니까? 이런 것은 사장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죠? 그럼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자. 하늘바이오 파마가 그러면 기업이, 자, 대웅제약이 30%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무섭게요? 무섭게요? 대웅제약이 이렇게 30% 보유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그죠? 신라젠처럼 다 팔아먹고 사장이 종이 장사만 하니까, 이 5%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주식입니까? 사장이 자기 주식을 못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7천만 주에 겨우 3, 5, 35, 뭐 5, 7, 35, 350만 주 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판단해 봐서, 아, 사장이 못 됐군. 종이 장사 다 팔아먹었군. 이겼다고 해서 2천억 챙겼다고요? 이 최근에 조사한 게 2천억 챙겼다고 그러네. 아까 뭐 65억짜리 집 샀다고 2천억 챙겨서 65억 껌값이네. 자,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우리는, 그래서 패닉에 빠지는 것은 절대 투자 전략이 될수 없다. 공부가 덜된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 매도해버리죠.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최악의 수렁에 팔아버린다면 결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손절하라, 뭐 해라, 여러분이. 좋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캠피셔가 손절하라 그러던가요? 좋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래죠. 아버지를 닮아서 영원히 못 팔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정말 좋은 주식 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을 샀느냐? 난 부실 종목을 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다. 가치다라는 거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니까 정말 가지요. 이런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 무슨 부실 종목입니까, 이게? 어디 부실지, 부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빨간 글씨가 없네? 돈 영업이익이 150억 내던 것이 186억을 내고, 이제 293억을 내고, 올해는 357억을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ROE가 14에서 13, 17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자산 총계도, 자본 총계도 1100억에서 1200, 1400으로 뭐 다 늘잖아요. 수익가치 늘어, 정상 성장가치 늘어, 그 다음에 자산가치 늘어. 가치가 늘어나는 종목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왜 깡통이 나요? 왜 여러분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늘어나는 종목 사라 그러면 안 사고요. 무슨 그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실적도 다 시장에 반영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고 그다 부실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 부실 종목은 상한가를 잘 가거든. 근데 여러분이 상한가를 그렇게 잘 가서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갔을 때 큰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부자도 아우 나 100억 벌었습니다. 모르는 거지. 부실 종목 사서 100억 벌었다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빨리 먹으려고 움직이는 거죠. 빨리 먹다가 빨리 전사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빨리 먹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빨리 먹으니까 역시 돈 부자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더라. 그죠? 가난하게 되죠. 자,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엄청 컸잖아요, 지금. 아직도 안 팔고 있을 거예요. 또 효성도 봐봐요. 요게 뭐죠? 얘도 오늘 떨어뜨렸겠네. 왜? 일본에 또 수입을 뭐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지네들도 똥줄 탔나 보네. 일본 애들도 지금 똥줄 탔나 봐요. 그죠? 예, 한국에다 수출 안 해주고 규제를 계속하다가는 여행객 하나도 안 오고, 그죠? 이제, 뭐죠? 이 렉서스 자동차 다 사주지 말으면 지네, 아니, 260억 불을 1년에 흑자를 낸 국가가 적자 국가한테다가 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대한민국이 흑자 국가고 자기네가 적자 국가라면 말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흑자를 갖다 두드려 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중국 갖다 그냥 아주 흑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드려 패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근데 흑자 국가를 두드려 패가지고 에? 자기가 스스로 돈을 안 벌겠다?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경제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욕하면 또, 아이, 또 혼자 잘난 척 하신다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 흑자 국가에서 뭐라 적자 국가를 패야지 적자 국가에서 그죠?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를 왜 두드려 패? 에? 더 팔아먹으려고 애를 써야죠. 야 그렇게 많이 사주냐? 고맙다. 더 사줘 더 사서 물건 팍팍 대줄 테니까 더 사줘. 아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딨어? 돌아도 한참 돌았지. 그죠? 돌아도 한참 돈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꼭 닮았네, 꼭. 아휴, 아주 거꾸로만 가. 그죠?
그래서 우량주 장대응변으로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정배열 매수하라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칼이 언제 씁니까? 멈춥니까? 아, 그냥 떨어지고 나서 부르르 떨다가 정배열 만들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들고 갔더니 수익이 제법 커졌네? 정배열만서 사서 갔더니 박스 돌파한다 또 사라, 박스 돌파한다 또 사라, 박스 돌파한다 또 사라, 박스 돌파 또. 그랬더니 뭐야 이게? 오늘은 떨어뜨렸겠네? 그래서 탄소섬유 만드는 기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 그룹. 지난번에 뭐요? 일진 다이아처럼 그저 탄소섬유로다가 수소 탱크를 만드는 거죠. 아유, 안 빠지네. 참 대단하다. 칼이 탁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더니 멈췄어. 정배열이다. 매수 가라, 매수. 박스 돌파한다. 또 매수해. 안 사? 그래도 안 사? 그래도 안 사? 아이, 진짜 사라니까 안 사고 말이야. 참, 돈도 잘 버는데, 참. 그랬더니 제가 저만큼 도망가 버렸네. 아이, 진짜. 그죠? MCNX,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얘가 뭐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치고, 가치와 실적은 어디로 회귀한다? 평균 회귀한다. 회귀. 글자가 틀렸네. 평균 회귀하더라. 실제로 가치가 좋아지니까 수익이, 영업이익이 폭발해서 얼마나 써? MCNX 오늘 못 갔나? 오늘 뭐 갤럭시 노트 10을 갖다가 발표했던데, 그죠? 그럼 실적이 좋아졌는데 왜 오늘 떨어집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적이 좋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실적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평균 회귀거든.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았다고 떨어질 수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개선되는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코엔텍이 괜히 갑니까? 영업이익을 잘 내니까 가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낸다면 어땠어요? 곤두박질 쳤겠죠. 간단해요. 너무 쉬운데 그런 걸안 봐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로지 뭐만 보죠? 그죠? 뭐만 보요? 차트만 보려고 그래요. 그죠? 차트만 보려고 차트만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 나가면 여기서 상 나갈 거라고 또 추천 들어가잖아요. 상 나갈 거라고. 이렇게 앞에서 상 나간 거는 뒤에서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만지는 건 좋지만 나간 다음에 만지는 것은 여러분의 자살 행위갑니다. 그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왜? 상 나가잖아. 상 나가니까 빨리 와서 먹어야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차트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사야 되잖아. 급등 나갈 거니까. 안 사. 너나 사.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떻게 해요? 행복 투자라고 해서는 기업을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야죠. 오, 야, 넌 지분 맞냐? 어떠냐? 너무 싸잖아요. 대번에 제가 뭐요,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뭐라 하냐. 아, 정관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니까 사야 된다. 아니, 싸야 된 싸니까 사는 게 어딨어요? 돈을 벌어야 사지. 돈을 못 버는데 500원짜리 주식을 돈을 못 버는데 왜 사요? 그래서. 아니, 너무 싸니까. 500원짜리, 그죠? 만 주를 사는 것이, 그죠? 만약에 5,000원짜리 1,000주를 사는 것보다는 100번 좋잖아요. 주식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나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이렇게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율도 까먹고 감자될 준비가 돼 있고 자본 총계도 까먹고 그다음에 ROE도 적자 투성이고 뭘 보고 사냐?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만 사냐? 템플턴은 추천 안 한다. 본인이 몰래 사는 거는 말못 말린다. 못 말린다. 아휴. 참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해요. 거기다가 감자까지 2대 1했어. 나 들고서 70% 빠. 한번 생각해보요. 내가 주식 사는데 71%가 빠졌어.
100만 원 넘었으면 어떻게 70%나 30% 넘었죠. 2대1 감자였으니까 15만 원 넘었죠.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꽝이잖아요. 나는 돈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그냥 꽝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망했어요. 그래서 뭘 망했는데요? 부실 정보 몰빵했다가 망했대요. 여러분,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아니 됩죠. 여기에다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화려한 상한가의 유혹을 받은 거죠. 주식을 매수하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연예인이 돈을 보내줄 거라는 믿음으로 몰빵 투자를 가한 거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 쉼터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안될 때를 생각하고 부실 기업은 안 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AI 비트.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부실 종목을 매수해 돈을 벌 거라는 것은 투자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의 가치는 수익 가치, 아까 말씀드린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동업하는 투자다. 그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뭐예요? 투기지. 오늘 투기를 했나요? 아니면 투자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더더욱 재밌는 것은 제 방에 들어오신 분 하나같이 집 팔아서 사래요? 전세 빼서 사래요?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뭘 벌겠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 팔아서 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실 종목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부실 종목이에요? 부실 종목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추천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집 팔아서 사래. 집 팔아서 샀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집 날라가는 거지, 뭐. 뭐,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뭐, 집 날라갈 일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면, 나만 아는 호재래. 나만 아는 호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뭐라 전문가라 하십니까? 그냥. 혼자 주식 사가지고 떼부자 되지. 그죠? 벼락부자 되지. 뭐라 주식을 해, 전문가를 해. 그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들고 올 때마다 저는 기업 분석해보면 부실 종목을 들고 오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들고 오는 거. 어떤 사이트에서 뭐 클럽이라는데 무슨 클럽 사이트에서 들고 오는 계좌들을 보면 부실 종목을 들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의도에서 올린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추천하면 또 바글바글해요. 좋은 종목을 가져가서 가라면 안 사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좋은 기업에 동업한 동업자가 여러분의 주가 변동성도 이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하지만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이 예. 걱정이 안 되는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지키면 되거든요. 그죠? 밥 먹듯이 지키면 돼요. 하나씩 가겠습니다, 또.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 뭔지, 동업, 왜 동업을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단지, 최근에 약세장이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이 되면, 여러분은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의 하락장에서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지워준다고요.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도 않는데 동업자가 주가에 흔들려서 매도하는 것은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이 잡았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좋은 주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부실 종목 사놓고 그걸 장기로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종목 사놓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놓고 장기로 가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 어둡다고 태양이 안 뜨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믿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한번 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럼 우리는 힘도 안 들고 사장이 운영을 잘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사장이 돈 버는 만큼 나도 거기에 곁다리 붙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동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들어서 사장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장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몰라요. 사장이 쉬운 게 아무나 사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한 클럽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울 것 같죠? 막상 해보세요. 머리가 쥐날 것 같고, 그죠? 다 생각이 달라서 지 맘대로 우기기도 하는 사람에, 그죠? 땡깡 노는 사람에 다 틀리듯이. 그럼 그걸 이끌어가는 건 얼마나 쉬워? 저기 위에 파란 푸른 집에 있는 사람은 엄청 어렵죠? 그 엄청 어려운 걸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브레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똑똑한 브레인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똑똑해도 그 브레인이 어떻게요? 좌지우지 흔들기 때문에 옛날에 이조 시대도 그랬잖아요. 왕이 힘이 없는 건 뭐요? 신하들이 너무 똑똑해서 왕을 갖고 놀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왕을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 들을 거고, 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 들을 거야. 그러면 뭐요? 책사들이 갖고 놀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현실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럴 수 있죠. 책사들이 갖고 놀아버리는 거죠. 그죠? 무슨,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도 이렇게 말기에 마비 상태, 지금 말기라고 볼수 있죠. 말기에 마비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투 계획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거죠. 그죠? 돌아설 듯말 듯, 보일 듯말 듯, 밝아졌다가 또 깜깜해졌다가, 밝아졌다가 깜깜해졌다가, 전문가님, 아이고, 깜깜해요, 깜깜해, 시장이. 또 그러더니 또 밝아지는 척 하다가 또 깜깜해지고, 이것이 언제나 그러다가 시장이 돌아서면 무섭게 올라간다. 전주 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그죠? 이렇게 반등이 시작할 때 여러분은 경기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올라간 거예요. 바닥에서 회복될 때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니까요. 주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사면 부실 기업은 부실 기업일 뿐이에요. 주가는 변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고,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런 종목은 안 사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돈잘 버는 회사가 될수 있나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픈 조정이 와도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자라면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아픈 조정이 온들 뭘 걱정을 해요? 주식수가 살아있다면 시장이 당시 상승할 때 원금을 보충해 주고도 다시 수익을 줄 텐데. 그걸 못 참지. 그걸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이미 고수의 반열에 섰다. 그죠? 주식수가 살아있다면 시장이 재반등 시에 못 가는 미운 놈의 주식만을 포트폴리오 자르고 가는 주식이 더 묻으면 되므로 걱정하지 말자. 그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자는 주식이란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확신했을 때 사서 들고 가는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죠. 그죠?
좋은 기업을 샀는데 감정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감정을 이기는 훈련을 가져야 되죠. 삼성 SDI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 이게 뭐죠? MLCC. 그죠? 이게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 끊임없이 박사단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라. 신고가 행진을 하니까 용기와 배짱을 보유해야 되는데 가면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박스권에서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신고가를 내놓고 또 눌렀다가 또 올라가. 와, 제가 그랬죠. 우리 이런다. 박스를 깨지 않는 한, 그죠? 박스 매물대 하단을 깨지 않는 한 꾸준히 분할 매수 들고 가라.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진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보입니까? 안 보여. 여러분이 보이면 고수지. 그죠? 효성도 보였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 근데 저렇게 갈수 있었나요? 효성도 여기서 추천 나갈 때만 해도 이게 보였나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휴, 끝난 것 같아. 깜깜해. 가지도 못하겠구만. 그런데 이렇게 나가니까 보이죠? 자, 보일 듯말 듯, 보일 듯말듯 그러면서 종목들은 가더라. 그죠? 보일 듯말 듯, 보일 듯말듯 하면서 가잖아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안 팔린다는데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산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손의 수급은 이러한 종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큰 손이 왜 이런 종목을 살까요? 많이 사야 되니까. 자금이 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유, 큰 손이 사니까 나도 옆에서 붙어서 가기만 하면 되지. 절대로 나안 떨어져. 껌딱지 모양. 딱 달라붙어가지고, 갈 때까지 따라갈 거야. 그돈 버는 거잖아요. 아이, 간 너무 쉽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돈을 잘 벌면 나도 돈 번다. 나머지는 뭐냐? 예.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 때, 그저 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어떻게 알아? 갈 때까지 가봐라. 끝났네. 그럼 주식시장 끝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죠? 뭔 헛소리 할 필요 없어. 힘들게.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한마디로 요약해서요.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돈 버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많이 가르쳐 주면 제가 알지도 못하고. 딱 하나.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갖고 오세요. 주식 투자의 비법을 찾는데, 여러분은 비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실수 안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갖는 거예요. 아, 저거 살라고 그랬더니 돈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개별 위험이 아닌 시장의 위험으로 해동 주가가 폭락했다면 오히려 할인가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팔아버리죠.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기업의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지, 적당한 이익을 창출했는지, 내년에도 판매가 호조를 보일 수 있는지, 분기서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살펴보는 것이 투자의 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데 자꾸만 어려운 길로 가요. 저거 얘기하면 저건 가짜야. 그죠? 차트가 이래서 차트 기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를 샀다가 이렇게 해서 돈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쉬운 얘기라면 여러분은 믿지를 않아요. 왜안 믿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업이 좋은지, 돈을 잘 버는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돼서 돈을 더벌 건지, 이런 것만 여러분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번다니까요. 깡통 내고 싶어도 깡통이 안 나요.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더 어렵게 생각되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정관이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그래서 아유, 어디까지 들고 가는 게 어딨어요? 그냥 가야지. 그래서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주가가 가는 한, 정배열 만들어서 가는 한, 그냥 들고 가라. 사이버 결제,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시장 변동성에도 주가는 상승으로 주가를 투자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제발 신신당부하는데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투자란 돈을 잘 버는 기업과 동업하는 거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다르게 바는 거예요. 그러면 깡통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앞그림이 이쁘다가 여기다가 또다 샀어요. 가치 분석 없이 그저 매수한 결과는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건넜어요. 5대1 감자하다가 상장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평가된, 그럼 우리는 큰 수익을 잡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루하고 따분해도 큰 수익을 일반 투자자들은 다른 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주가만 추적하지. 여러분은 정보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기업이 과연 얘가 뭘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고, 너뭘 버는 기업이냐? 탄소섬유 만드는 기업이냐? 알았어. 돈잘 버냐? 돈잘 벌어. 올해 예상이 2,581억이야. 그럼 돈 좋은,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건안 보고 뭐만 봐요. 차트가 급등 나갔습니다. 그죠? 급등 나갔습니다. 그러면, 급등 나간 종목을 여러분이 사는 종목, 그것이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종목을 크게 돈 벌어주더라.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위험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위험은 여러분의 주식도 인해서 깡통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분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트에 가면 잘볼수 있잖아요. 다트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다트에 가서 공시가 있는 걸 보고, 아, 좋은 종목이구나. 내가 뭐좀 좋은 일 벌어졌나? 보면 2분기가 1,130, 1,311억이네. 근데 전기 실적이 1,262억. 올해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요? 163억. 110억 했는데. 예, 96%가 증가했네. 오, 실적이 좋은데. 그럼 나는 사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 정보만 믿으라는 거예요, 공시 정보. 아무것도,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게못 돼요. 그거는 뭘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도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하라. 모니터링하라. 다트 이외에는 아무 정보도 시장에서 믿을 게못 된다. 다트에서 나오는 공시 정보 외에는 여러분이 믿지 말아요. 아, 우리 사장님이 그러는데, 뭐, 그죠? 주식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사외이사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주식은 사야 된다. 그것이 정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제일 좋은 방법은 다트의 종시 정보하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을 자, 그 다음에 둡니다. 아난티. 짐 로저스가 뭐요? 사외이사 임명권으로 추첨을 연다는 공시가 나온 후에 이마코 나간 겁니다. 오. 호재가 있다는 말에 이사가 귓구멍으로다가 듣고서 재무분석 자본 잠식을 무시하고 차트만으로 투자해갔다가 깡통난 종목입니다. 우리 유려한 친구가 그랬어요. 여기서 팔라고 그러니까요. 50% 떨어져서. 3월달인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빨간 딱지 먹고 자살 직전이야. 자살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우리 전문가가 그러는데 빨리 손절하래. 야, 나50% 빠졌는데, 1억 투자하는데 50% 빠졌는데 어떻게 손절하냐? 나 손절 못해. 실제로 그래서 1억을 날린 거예요. 상장 폐지됐으니까. 무서운 사실이죠. 선코아도 또 사우디 왕자가 뭐돈 벌어준다고 딱또 깡통낸 거죠. GD 잊지도 않아요, 제가. 불종목 매수해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매수가를 잊어버리면 그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투자의 기본은 재무분석이므로 재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책 제목처럼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이때 샀대요. 여기 왔는데 33% 무너졌어요. 손절했대요. 다른 전문가 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사라고 그러더래요. 샀어요. 이번에 29% 빠져서 어떻게 돼요? 템플턴이 팔으세요. 아니,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이때요. 장난하십니까? 아니, 뭐 사자마자 또 사라는 거예요. 29% 빠졌다고? 아니, 33% 빠져서 손절했다며. 그럼 29% 빠져서 또 29%, 얼마야? 29% 빠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전문가님, 나보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딱 하한가 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주식이요. 얼마나 무섭죠, 여기서. 그래서 기업 분석 없이 투자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평가와 지수 종목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갑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의 좌치를 찾아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묻어두라. 아유, 전문가님 쉬운데요, 말로는. 인간의 성격상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잖아요, 주식이. 그 저평가처럼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부도두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늘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매수한 주식이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할 때는 본전이 없으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팔아버립니다. 이해가시죠? 나도 그런다. 그런 사람은 3번. 매수한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할 때 본전이 오면 그거라도 건질라고 얼른 뭐 한다? 판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면 매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장기 투자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매도해도 되죠.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항상 주시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계속 판단하고 전망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장기 투자의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80%는 투자 기간의 2%에 발생한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장기 투자의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80%는 투자 기간 중에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의 2%에 발생한다. 그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은 2분 만에 뭐죠? 2%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갔던 주도주가 1000%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몇 년 보유한 중에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2%의 기간을 잡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시장은 탐욕과 공포의 장이다.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 이제는 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다가 이탈하면서 투자자들을 들고 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주가 조정은 투자자들이 힘들게 장기 변성을 이기는 사람은 장기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가 상승 이후에도 단기간에 공매도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죠? 전문가도 옆에서 이격났다고 잘라줍니다. 그죠? 이제 조정 들어올 겁니다. 이격났습니다. 잘라줍니다. 저한테 와서 질문하니 전문가님 이격났다는데 이제 잘라준다는데요? 이격났으니까 조정 들어올까봐. 오히려 조정 들어오는 걸 더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살 수 있어야 돼요. 기업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라면 더 강력하게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더라도 결국 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평균 회계 이론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회계 원리를 믿고 여러분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를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지는 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개와 주인의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식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우량한 장기 투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이 진리를 200년 가까운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건 믿으려고 안 해요. 조급하게 울지 말라. 느긋한 마음이 모든 일을 망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 투자가 반드시 실패하는 강조하는 것은 예. 장기적으로 단기 투자들은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요. 해피부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주식의 가치보다는 손절매와 기술적 분석에만 투자 기준을 맞추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 원칙이 충실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투자 마인드가 단기 마인드인지 장기 마인드인지를 보고 자기 마인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것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보면 그죠? 파트론도 역시 제가 꾸준히 사서 간 거죠. 공매도 이후에 참지 못하고 매도했다 그러면 더 떨어졌겠죠.
기업 가치가 고평가 아니라면 가서 더팔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할 투자자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정배율을 깰 때, 정배율 깰때 그냥 팔아요. 정배율을 만들 때 사고요. 정배율 만들 때 사고 정배율 깰때 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이제 기질이 뭔지, 나는 단기적인 성격인지 장기적인 성격인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 기질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 큰 수익 날 때까지 끈질기게 보유하라. 투자 수익은 모멘텀이 큰 수익을 난다. 다만 부실 기업은 자신의 원칙에 매수 가담하지 말라. 또 봅니다. 주가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수렴하게 되는데 굳이 그죠? 개와 주인의 이름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 극대라고 해서 주도주가 가는데 어디가 천장이라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 주도주는 수익을 빼 이제 와서 수익을 매수하는 것은 그죠? 고점에 올라가서 매수한 사람의 몫으로 돌리라고 해도 사람들은 쫓아가서 사게 되죠. 아유, 전문가님 못 참습니다. 쫓아가서 삽니다. 실제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지 마라. 좋은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죠? 왜 팔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공포로 무서워할 때 용기를 내고, 그죠? 도망칠 때 과감히 매수해 보유할 용기가 있다면, 부자 되는 길은 너무 쉬워요. 근데 부자 되는 길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투자는 뭐냐 하면 돈과 관련돼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일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그럼 투자란 뭐냐? 투자는 돈과 관련해서 비이성적인 행동하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뭐가? 엔화 약세가 되고 엔화가 아니라 달러 약세가 되니까 뭐가 많이 올라간 거죠? 엔화가 많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달러 약세가 되니까 석유값이 올라가고 또 누가 올라가요?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최고 저렇게 했던데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시장을 이기는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이 흔들 때 가장 바닥에서 왔을 때 동트기 전이 어둡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바닥에 온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 어떤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지 그런 기업을 매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은요, 그냥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리죠? 아프리카 BJ 활동으로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2006년에 노무현 정권 때죠. 맞나요? 2006년에, 강남의 음마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면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재밌죠. 그래서 매도해서 6억 5천을 갖다가 분당에 32평을 사고 이 종목을 10억을 유나이트 제약에다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그걸 어떻게 해요? 현재는 그럼 얼마일까요? 음마 아파트가 20억 간다고 그래요. 20억 간다 떨어져서 지금 18억 5천인가 뭐 얼마 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2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2016년이니까 13년이 지났네요. 13년 동안 1억 5천만 원뿐이 못 벌었어요. 1억 5천만 원뿐이 못 벌었다니까요. 누가? 은마 아파트 갖고 있어서. 왜요? 아, 벽에 비고 자는 거잖아요. 아, 지금 16억, 지금 20억 됐으니까 20억 됐다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20억짜리 벽에 비고 자는 거예요.
아, 그 벽에가 너무 무겁지 않을래나? 20억짜리를 비우고 있으니까. 너무 무겁죠? 그러면 그거를 20억짜리를 진짜 과거에 16억 5천 원대 팔아서 6억 5천 분당에 가서 32평 사고 충분히 사거든요. 10억을 유나이트 제약에다 묻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뭐 아우성 치고 난리 쳤어도 한번 보시죠. 이야, 저거 정말 대박이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나 하세요. 나못 믿습니다. 예? 그렇게 뭐 많이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떨어졌네. 오늘, 우리 오늘 반등을 해줬나? 그럼 너 2006년에 얼마나 올라갔을까? 얼마나 올랐을까? 715%네요? 아, 그럼 700%만 7배네, 7배. 아니, 그러면, 이 제약주에다가 그러면 이 주식이 봐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갔잖아요. 7배가 올라갔어요, 7배. 아, 10억짜리 얻어놨으면 7배. 와. 70억 됐어. 근데 음마 아파트 20억을 갖다 머리 비게 비고 자니까 얼마 됐어요? 아직도 20억이야. 16억 5천이니까 얼마요? 20억 가면 18억 5천도 2억 버는 거네. 그럼 20억 간다고 그래도 뭐요? 3억 5천 분이 더 벌었냐고. 얘는 무려 70억을 벌었어.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죠? 에이, 무슨 유나이티드 제약이 뭐 그니까 말도 안 돼. 말 되는 얘기를 하시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해볼까요? 까짓 거 뭐. 10억을 삼성전자는 2006년에 샀다. 2006년에. 그 지금까지 들고 왔다. 아니, 왜안 되는 거야? 아, 참.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눌러졌네. 2006년 1월 2일 날 사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샀다. 214%뿐이 안 돼. 그럼 10억이 20억 보는 거야.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요. 역시 아파트보다 낫네. 그럼 다른 거 해볼까요? 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백테스트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별 볼일 없네 그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사라 그런 거잖아요. 하이닉스 사라 그러면 삼성전자 또 우겼죠. 아유, 하이닉스 2000. 그러면 2006년에 사서 얘는 어떻게 됐을까? 100%뿐이 안 돼. 여기서 샀으면요. 야, 하이닉스도 별볼일 없네. 언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긴 1000%네요. 2006년 사면 100%지만 2009년에 폭락했을 때 하면 1000%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3천당 제약을 한번 해볼까요? 2006년이죠? 2006년에 사서 지금까지 묻었습니다. 그럼 얼마 벌었어요? 908%입니다. 그러면 10억이 90억이야. 90억.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만 하고 있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10억을 들고 이렇게 13년 동안 들고 갈수 있나? 나 못한다, 1번. 난할수 있습니다, 2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유 의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10년째 적금을 부는데요. 7년 만 7년 지났습니다. 수익률이 딱 35%입니다. 5%씩.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난 정말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왜 이렇게 안 해봤죠? 저보고 그러니까 왜안 해봤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검증해봤나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긴 그래요. 그랬으니까 제가 모르죠. 이걸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갑니까? 10억을 갖다가 그러니까 9억 들고 단타 치다가 9억을 다 손절매하다가 다 까먹은 거예요. 손절매하다 9억 다 까먹었다니까요. 아, 9억을 여기다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해보니까 아휴, 3,000당 계약 샀으면 더. 아, 그럼 고형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형. 여러분이. 고형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2009년부터 사가지고 10억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사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휴. 2000%야, 2000%. 20배가 갔어. 70억이 얼마? 140억이야. 그냥 끝났네. 내 인생 끝났네. 140억. 에? 딱 10년 만에 140억을 벌었어. 10억만 투자하고 주무셨으면. 이런 투자는 여러분 안 하죠. 그죠? 오늘도 10억 들고 단타 쳐야 돼. 오늘도 급하다니까, 지금. 난몇억 먹기 위해서 단타 쳐야 돼. 한 방에 그냥 10억 갖고서 10억 벌어야 돼, 당장. 그러다가 까먹어버려. 그죠? 그러다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제 조카 녀석이 증권사에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증권사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증권사 대신증권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가면 딱 들어가면, 지점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상황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황판이 없고요. 다 이렇게 룸을 만들었습니다, 룸. 컴퓨터 한 대씩 딱딱 설치된 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환하게 이렇게 의자 놓고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커피 자판기 가보니까, 그건 몇년 만에 갔거든요. 생전 가보질 않으니까. 몇년 만에 갔는데, 커피 자판기 있고, 언제든지 그래서 음료수 이런 걸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휴식을 할수 있고, 컴퓨터는 마음대로 두들겨 볼수 있도록, 이렇게 쭉, 그죠? 탁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아, 그냥, 저도 그냥 전업 투자를 하면 그냥 그런 데나 실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정말 그런 또 좋을 것 같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장이 열리면 가서 좀 보고 아니면 집에 와서 쉬고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한번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거 좋은데? 뭐 그냥 즐기고서 사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 그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목을 잘 선택해서 그죠? 전업 투자자 여러분 또 하려고 또 그렇다고 전업 투자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장은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아직은 여러분은 전업 투자하면 은퇴한 다음에 해도 돼요. 젊은 사람이 전업 투자한다는 생각해서 얼마 전에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 친구가 전업 투자한대. 정신 차리라 그래. 무슨 전업 투자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저축해서 돈 남는 걸돈 갖다가 저축해서 그래서 아빠 유튜브 가르쳐줬는데 잘한 건가? 에휴, 글쎄 전업 투자하지 말라 그래. 저는 그랬습니다. 전업 투자 쉬운 거 아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전업 투자를 해? 에? 젊은 사람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고 그걸 갖다가 저축을 계속 하면 되잖아요. 주식에다가. 아, 이렇게 부자가 돼야죠. 오늘 그것도 가르쳐줄 거예요. 증권사에서 정시 투자하면 다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정시 투자에서 어떻게 다 돈을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꼭대기에서 주식 사놨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펀드가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건데, 또 주가 차트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 아, 내가 사자마자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셀트리온 전업 투자, 아니, 펀드 가입했다고 셀트리온에다가 지금 펀드 가입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서 손실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졌지, 50%. 그걸 모르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 또 이건 뭐예요? 어떤 분이 제 방에 왔는데 자기 친구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님 하나 종목 봐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 그놈의 종목을 사가지고요. 10년 동안 묻어두겠대요.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재산을 올인하겠대요. 그래서 뭐를 해다가? 현대 야산에다가. 아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현대 야산이 뭐 좋다고 거기다가 재산을 몰빵을 해요? 그랬더니, 아, 통일되면 수십억 벌지 않을까요? 꼭 누구하고 똑같아. 어떤 전문가가 현대상선이 무슨 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현대상선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김정은이하고 정은이끼리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이 열려서 돈을 엄청 벌 거니까 현대상선을 몰빵해라. 30명을 깡통 냈대.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어느 사이트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저 회원들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요. 어느 사이트인지. 유명한 사이트예요. 전문가 30명을 깡통 냈대요. 정은이끼리 회담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 아, 우리 유료원도 거기다가 1억을 까먹었어, 1억을. 부실 종목. 왜? 5대1 감자 나갔잖아요. 돈한 푼도 모으고. 5대1 감자 됐는데 지금 돈이 얼마 됐는 줄 알아요? 볼까요? 기업을 보질 않거래요. 기업을 들여다보고 재무 분석을 안 보고 뭐만 봐요. 아니, 그놈은 무슨 정은이가 무슨 뭐 반맥해 준다고 정은이한테 갔다가 그래갖고 여기다 대고 그냥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몰빵. 1억을 몰빵.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자본 잠식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지. 생각을 해봐요. 얼마 떨어졌나, 이거. 68%가 빠졌어. 68%가 빠졌는데 또 자본 잠식했다고 감자를 2대1 했어. 그럼 70% 빠지면 3천만 원 남았잖아요. 3천만 원 남았는데 1억에서 그다음에 5대1 감자였으니까 600만 원 남았잖아요. 600만 원 남았죠. 600만 원 주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3천 원 됐어. 16천 원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 감자에서 지금 얼마 떨어진 거야? 예? 감자 자본 감소 감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얼마 빠진 거야? 82%가 빠졌어. 그건 600만 원에서 82% 68에 48. 그러면 120만 원 남은 거잖아, 1억이. 1억이 120만 원 남았어. 그럼 120만 원거 1억을 벌려면, 아휴. 여러분, 이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못 버는데 왜 여기다가 다 몰빵을 하냐고. 에? 전문가가 그런 얘기하면 주벌 닦아먹어서 또 감자 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감자탕 또 먹어야 된다고. 제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또 바닥쳤다고 또 추천해. 아주 진짜, 그죠? 감자 대고 바닥쳐 주가가 바닥이니까 또 추천해. 이러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나 추천받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바닥쳤다고 또 추천해. 이런 걸안 만져야 돼요. 30명이 깡통 내버렸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자녀도 조카도 다 주식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다 또 현대상선에다가 또 몰빵하겠다는 거. 10년간 보유하면 돈좀 수십억 챙기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좋은지 한번 봅시다. 기업이 좋으면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분석 좀 해주세요. 보자, 현대상선. 정은이가 얼마나 갖고 있냐? 주식이. 정은이가 얼마나, 지분은 얼마나 갖고 있냐? 산업은행이 13%네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4%네요. 우리 사주조합, 와.
정원이 날라갔네. 정원이 날라갔잖아요, 이제. 없잖아요. 전에 정원이 있었죠. 그죠? 정원이 날라갔습니다. 이제. 그죠? 현정은 회장 끝났잖아요. 현대상선에도 상장, 전액 상장 폐지되고 날라가고, 여기서도 날라가고, 이제 갖고 있는 건뭐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만 있겠지. 현대 엘리베이터. 국민공단 15%, 뭐야, 신들러 홀딩스, 국민연금, 한국네트워크, 현정은 7.9%. 뭐야, 다 탈락됐잖아요. 그러면 좋다. 현대아산은 과연 살 만한 종목인가 한번 보자. 왜? 선물 옵션은. 아니, 소문이야. 뭐, 믿을 건못 되고. 아니, 그죠? 야, 너돈좀 보냐? 현대아산? 그죠? 아, 현대아산 돈좀 보냐?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를 다 까먹고 말이죠. 그죠? 돈다 까먹고 없어요. 자기 자본을 까먹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투자해서 무슨 부기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다가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 보시죠. 예? 자기 자본이 241억이야. 241억. 예? 241억. 아, 그정은이? 저는 그정은이 말고요. 나는 현정은 회장. 그죠? 그정은이는 잘 몰라. 그죠? 아니, 자본금이 지금 얼마예요? 1196억인데. 그죠? 자본 총계는 6억이야, 6억. 다 까먹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6억이면 10억이라고 해도 1000억이면 100대 1 감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감자도 안 해. 이게 누가 갖고 있으니까. 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 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끝났지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래서 미쳐. 템플턴이 이러면 그냥 답답해 미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나간다고 또 좋다고 추천했다고 뭐 이걸 먹여줬느니 어쩌니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감자 한번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날라가 버려요. 그죠? 그런 거 만지지 마세요. 부실 계좌부를 만져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예? 제가 억구댕길게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투자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 투자를 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이런 거 추천했을 때 여러분이 안살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거 추천해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100%라고 막 사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현대상선에서 망해, 한진해운에서 망해, 현대아산에서 망해, 부실 종목 추천해서 깡통내. 이런 것만 안 사도 여러분은 깡통내려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나. 에? 사이트에서 막 들고 와요.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에서 막 들고 와요. 템플턴이 괴롭지.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실 종목을 사갖고 여러분 무슨 돈을 벌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부자들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시간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단기 시세에 빠져가지고 부실 급등 좀 하시다가 깡통 내는 사람 수두룩 많이 봐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는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너, 네, 노숙자 쉼터로 보내줄게.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지 말라 그러면 꼭 부실 종목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 주식을 샀다면 기업과 동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가치, 기업이 지닌 가치가 커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치는 점점 감소해서 개판 5분 전 만드는 기업을 가서 사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싼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가치보다 가격이 싸서 돈을 잘 버는데 싸다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도 기다려야 되고 또 올라갈 때도 기다려야 되고 참지 못하는 자, 오늘도 트레이더로 갈수 있지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고 불량 감자를 사놓고 뭐 동업자가 되면서 우량 감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 모든 종목은 불량 감자가 됐다가 우량 감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주식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불량 감자 살때 사지 말고 우량 감자가 가면서 갈때 사도 늦지 않다는 것을 역시 불량 감자 사다 대박 먹으려고 했다가 깡통 차는 걸 수두룩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불량 감자 사도 다 삼성전자도 불량 감자 갔다가 우량 감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감자 사야 된다?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량 감자 안 사고 우량 감자를 천천히 벌어서 부자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고 주식 때문에 주식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얘가 대주주는 정말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지 다 팔아먹고 없는지 돈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자사 자본 잠식이 됐는지, 제품을 잘 팔아서 잘 팔리는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왜 깡통이 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은 업황을 보니까 앞으로는 일본 때문에 돈을 더 벌게 생겼어. 그럼 어때요? 쌀 때?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돈을 벌 때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면 여러분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오늘도 급해요.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수없이 손절하다가요. 오늘 잘 나가다가 확 떨어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뭐 일본에 수출했다 그래서 뭐 동진세미켐 뭐 솔브레인 어제 급등 나갔던 것도 다 떨어뜨리니까 손절해 내가 쫓아가서 다 잘라버리고 그죠? 그렇게 수출 허가했다고 그래서 또 그냥 삼성전자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 거뭐막 사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얘네들은 한번 배신한 놈또 배신할 거다. 그러면 서서히 줄이는 거죠. 여기까지만 받을래. 더 이상 니네들 못 믿어.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 잘 가는데 진짜. 대장이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겠지. 사서 들고 갔더니 좋은 일 벌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 저는 강조하죠. 정리식 투자, 거치식 투자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제가 아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냐. 정시 투자와 거시 투자 시뮬레이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3년 거치 해봤더니 34%, 3년 적립 11%. 이거 다 시뮬레이션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다 해본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이. 참. 삼성전자. 10년 거치는 게 328%네. 하이닉스는 10년 거치는 194%지만 5년 거치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낫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수익이 덜 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던 거고요. 삼양식품 샀더면 돈을 더 많이 벌었네.
고형을 샀더니 300% 돈을 더 많이 벌었네? 코덱스 레버리지 샀더니 돈을 별 볼일 없이 못 벌었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코덱스니, 타이거니 이런 거는 ETF는 안 사도 된다. 개별 종목을 사라. 한국전력 샀더니 마이너스야. 10년 거치했더니 48%뿐이 안 돼. 그래, 은행 이자만도 못해. 아까 5%씩 7년 분 사람만도 못해.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종목을 얼마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3위 티켓이 10년을 했더니 656%야. 와, 농심 10년 거치했더니 85%야. 이거 2017년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농심하면 꽝이야. 자, 볼까요? 지금도 10년 전에 농심을 사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적립식으로 가져갔다. 어떻게 됐나 보시죠. 여기 100% 올라갈 때못 팔았으면, 이거 못 팔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10년 동안, 10년 전으로 가보자. 2009년. 자, 10년 동안 갔더니 뭐 했어요? 그냥 꽝 됐어. 아무것도 못 벌었어. 종목선, 뭐 적립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15년, 예? 거의 20년 가까이 들고 갔어도 돈한 푼도 못 벌어. 그런데 뭐 증권사에서 적립식 투자하면 돈 번다고 농심을 적립식 투자로 들고 있으면 이 사람 꽝된 거야. 무섭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템플턴이 팁을 드리면, 주봉상, 주봉상, 우상향하는 주식. 얘는 주봉상 못 올라갔잖아. 주봉상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해요? 적립식 투자하면 돈 벌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면 안 돼요. 아, 증권사에서 적립식 투자하면 돈 번다는데 전문가님 안 그렇습니까? 종목을 뭘 선택하냐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10억 만들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증권사에서 10억 만들기, 다 이거 잘못하면 헛개비예요, 헛개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모르고 여러분이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적립식 투자도 종목 선택의 중요성과 세상에 알려진 엉터리 방식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알았을 때는 여러분이 당하지는 않지만, 모르면 무조건 적립 투자하면 돈 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이 농심을 10년을 들고 왔으면 꽝 됐고, 한국전력 10년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적립투자로 한국전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을 투자했습니다. 1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2009년에서, 그죠? 2009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자야님 어서 오세요. 자, 2009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적립을 했으면 이 사람 돈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들고 와도 아무것도 못 벌었어요. 자, 다시 가서 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적립식 투자를 해서 20년 거치했더니 66%입니다. 적립식 투자 13%입니다. 5년 적립했더니 마이너스 8%입니다. 20년 적립했더니 불과 30%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적립하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것들, 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이 뭐가 오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을 때, 아, 종목 선택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거치식과 적립식의 차이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립식을 하걸록 싶걸랑. 적립투자를 하고 싶걸랑, 최소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적립투자를 하라.
주봉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정식 투자를 하. 그 기업은, 주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 기업은 끊임없이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자, 보자, 그러면. 3위 THK가 그렇게 좋았어? 주봉을 보겠습니다. 오, 대박인데, 대박이죠. 돈 벌었을까요? 여러분이 정식으로 수십 년을 들고 와서 엄청 벌었겠죠. 또, 고영.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주봉을 보니까 계속 우상향이야. 정식 투자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무조건 돈 벌었지. 농심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에? 이런 건안 가르쳐 주잖아요. 농심을 택하면 주봉을 보니까 어떻게 꽝이잖아요. 얼마, 15년 동안 꽝이야. 한 푼도 못 벌어. 핵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천기누설을, 뭐죠? 무료 방송에서 이런 걸 강의해주나요? 그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잘못 투자하면 진짜 헛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그죠? 주봉상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주봉이 뭐, 바닥을 탁, 그죠? 바닥을 탁 잡아놓고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종목에다 여러분이 정식을 하면 다다리, 전업 투자하지 말고, 가? 내가 얼마 또 사? 또 얼마 또 사? 이번 달에, 아, 돈이 생겼어. 100만 원만 사고, 또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사고. 여러분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여러분이 무슨 뭐 정리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정리식을 샀는데 떨어졌다 올라가면 돈을 벌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리식 샀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도 망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래요? 내 종목이 주봉상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식을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또는 어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식 투자해서 돈 벌어준다고 무슨 뭐, 그죠? 뭐, 뭘 만든다, 뭘 만든 게다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본 수출 때문에 우리 어제 신나게 갔던 종목들이 거의 80%가 다시 원위치 돼버렸네.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홉 번째 원칙은 확신.